실효성 논란이 일던 카지노 감독 조례안이 가까스로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7월쯤 카지노 감독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지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5개월 동안이나 표류했던 카지노 감독 조례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카지노 감독위원회 구성은 도지사가 위원 9명을 위촉하되 도의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카지노가 신규 허가를 받거나 갑절 이상 규모를 늘려 영업장소를 바꿀 때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감독위원장은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실효성이 없다며 조례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재 조치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상위법에 서 이제 위임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특별법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50만 명 이상 늘어야 신규 허가를 주는 규정에 외국 자본은 제외된 부분을 놓고도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급 과잉이 생겨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면 결국 어떻게 할까요? 그냥 철수하겠습니까? 결국은 오픈 카지노를 요구할 것이고 법적으로도 대응할 것이고 그쪽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상임위 심사에서는 상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제주특별법 반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례안은 모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